이번에는 소프트 롤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롤케이크는요, 별리법으로 제조합니다. 노른자 반죽과 흰자 반죽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노른자 반죽은 손으로, 흰자 반죽은 기계를 사용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시험장에 가셔서 반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개의치 마시고, 그 친구들도 틀린 건 아니니까 각자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노른자 반죽을 하기 위해서 노른자를 큰 스탠볼에다 집어넣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계란을 다 풀고 나면 설탕, 소금, 물엿을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젓다가 그냥 요만하게 되면 아이보리색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되면요,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천천히 저어서 균일하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른자 반죽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랭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머랭을 손으로 만들 때와 기계로 만들 때는 약간의 방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천천히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이 좀 풀어지면 설탕을 전부 넣어주십시오.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포의 안정성입니다. 기계는 기포가 쉽게 올라오기 때문에 잘 꺼지거나 혹은 버글버글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머랭을 만들어 주십시오. 천천히 돌리면서 설탕을 용해시키면서 계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는 머랭과 노른자 반죽을 구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노른자 반죽을 만들면서 동시에 흰자 반죽을 같이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반죽이 두 종류일 때는 반드시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하나 반죽 끝내고 그 다음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균일하게 풀어지고 했으면요, 이란으로 돌리도록 합니다.
2단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오면요, 3단으로 돌려서 거품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머랭을 거품이 일으킬 때는요, 주는 2단이지만 약간의 3단을 넣어주면 거품체가 튼튼해져요. 그러나 3단을 너무 오래 돌리면 거품이 거칠어집니다.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는 만큼 거품이 올라왔으면 자, 2단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노른자 반죽에 물을 넣어주십시오. 물은 온도가 조절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죽의 온도가 22도에서 23도니까 23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좀 온도 높게, 여름에는 좀 온도를 낮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거품기로 섞어도 상관없고요, 주걱으로 섞어도 괜찮습니다. 머랭 3분의 1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머랭 3분의 1을 가볍게 섞은 후에 가루재료를 넣습니다. 채를 친 가루재료를 집어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가볍게 섞은 후에 반죽을 그릇에다 좀 옮겨요. 버터 스펀지 케이크에 버터 섞듯이 식용유를 섞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균일하게 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넣어주고요. 식용유가 깨끗이 잘 섞였죠? 자,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자, 나머지 머랭을 넣을 때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비중을 생각하면서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머랭을 넣고요. 비중을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노른자 반죽 사이에 흰자 반죽이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고 난 후에요. 다 섞고 난 후에 반죽의 온도를 체크하고 비중을 체크하고 난 뒤에 감독관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팬인과
무늬 그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러멜 색소, 적정량 캐러멜 색소에다가 반죽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불에다가 구워주세요. 믹스. 반죽을 3절 반에 다 붓고 난 후에, 이건 이렇게 섞어도 되겠죠? 자, 무늬 반죽 가볍게, 거품이 꺼지지 않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요 주걱은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윗부분을 평평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자리로 보내는 반죽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평평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때려주십니다. 한번 때려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짤주머니에 좀 반죽을 좀 많다 싶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혼자 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적어버리면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반죽이 역류하지 못하게 위를 막고요. 그리고 끝자락을 자릅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 무늬를 그립니다. 무늬의 간격은 2.5cm 되겠습니다. 간격을 잘 맞추셔서 그리도록 하십시오. 무늬가 다 그려지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의 표피만 살짝 지나가 주는 거예요. 살짝. 이때 지나갈 때 간격 또한 2.5cm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늬 그리는 것까지 끝냈고요. 이걸 굽고 그 다음에 말기를 하시면은 제 위로 소프트롤 케이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